주차 공식을 이용하여 평행 주차를 해보려고 했으나 차종이 다르다 보니 사이드 미러를 맞출 것이 아니라 뒷범퍼 끝을 이런 식으로 맞춰보시는 거예요. 주차칸 앞차와 뒤끝을 나란히 맞추어 주셨으면 기어를 후진으로 변속해 주시고 핸들은 주차칸 방향으로 모두 감아 천천히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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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전후 좌우 살피시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및 지나가는 보행자, 통행하는 차량 모두 다 확인을 해주신 다음 우리 차량과 주차칸이 45도가 되어 보이면 핸들은 원위치하여 천천히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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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차량의 뒷바퀴가 주차선을 밟은 것을 확인했으면 핸들은 머리가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모두 감아 천천히 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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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뒤로 가셨다 최대한 뒤로 가셨으면 무리하지 마시고 기어부터 변속하시고 난 다음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감아서 차량이 평행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초보 운전자들은 상체를 내밀거나 고개를 내민다고 해서 결코 앞범퍼 끝에 대한 차폭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러한 행동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발이가 앞범퍼 끝에 대한 차폭감을 쉽게 익히는 방법에 대해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앞까지 가셨으면 기어는 또다시 후진으로 변속해 주시고 핸들은 머리가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모두 감아 천천히 후진 차량이 나란히 평행된 것을 확인하셨다 그러면 앞뒤 간격을 조절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가실 때 앞차 또는 뒷차로부터 최소한의 간섭을 받고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칸에서 평행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을 진출하실 때에는 반드시 후진기어부터 넣어주시고 주차칸 방향으로 핸들을 모두 감아 최대한 후진해 주시는 거예요. 뒷바퀴가 연석과 부딪히기 직전 또는 뒤차 앞범퍼와 부딪히기 직전까지 최대한 뒤로 나가 주신 다음 기어부터 변속해 주시고 핸들은 나가실 방향으로 모두 감아 전진해 주시는 거예요. 초보 운전자들은 이처럼 앞범퍼 끝에 대한 차폭감이 없다 보니까 최대한 나갈 수 있는 각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옆차와 1m 간격 나란히 띄워서 사이드 미러를 맞춰주시고 주차칸 방향으로 핸들을 모두 감아 천천히 후진 우리 차량의 각도가 45도가 됐다면 핸들은 한 바퀴 반 풀어서 천천히 후진
우리 차 운전석 뒷바퀴가 선을 밟은 것을 확인했으며 주차칸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모두 감아 천천히 후진. 이처럼 맞은편에 오는 차량들은 결코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고로 정리를 하면 맞은편에 차가 오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다 주의해서 주차를 하시되 쫄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바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중점입니다. 한가 우리 차량의 각도가 45도가 됐다. 핸들은 한 바퀴 반 풀어서 천천히 후진. 내가 이상 대발이랑 안전운전의 대발이었습니다.